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TN 투데이입니다. 최저임금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대책을 강화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힘든 소상공인을 위해선 카드 수수료나 임차료 등의 부담을 덜어주고 취약계층을 위해선 근로장려 세제나 기초연금 등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재경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 대책을 협의했습니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 보다 긴 시기에서 현장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속도감 있는 정책의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국회에서 가장 먼저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운영 방안도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또 가맹사업법도 개정해 가맹본부의 횡포를 막고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안도 내놓기로 했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도 수립합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외에 취약계층을 위한 근로장려 세제 확대 등 소득보전 대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노인 일자리 확충, 기초연금 인상, 기초생보 확대, 구직활동 지원금 확대 등도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일자리 창출 여력 강화를 위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금과 공기업도 활용합니다. 재정 여력이 크지 않은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보입니다. 기금 변경, 공기업 투자 등을 통해 수조원 규모의 재정을 보강하고 주거 및 신성장 분야, 위기업종, 취약계층 지원 등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 대책이 최저임금 인상과 경기 하락에 대비한 단기 대책에 치우쳐 있고 경제 체질 개선 등 장기적인 비전은 부족하다는 비판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를 통해 수정된 경제성장률과 일자리 전망치도 제시할 예정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재경입니다.